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키응이 투에이티아 푸타타우 테 페로페로 7세의 장례식이 목요일에 거행되면서 그의 장례식은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키응이 투에이티아가 안장되기 몇 시간 전에 후계자를 임명하는 의식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마오리 군주의 즉위식은 의식과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테 화카와 히응아로 알려진 이 의식은 키응이 투에이티아의 최종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킹이탕아 측은 오늘 오전 10시에 의식이 시작되며 테카오 마루아가 새로운 마오리 군주를 왕좌로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라키아는 전통 마오리 타쿠타쿠와 기독교 기도를 포함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부 의식은 신성함 때문에 참석자들에게 가려져서 진행됩니다. 마오리 군주는 왕관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테 투모아키 오테키 이 응이탕가에 의해 성경이 머리 위에 올려지는 순간이 즉위로 여겨집니다. 후네 타 미아나가 테 투모아키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는 1858년에 첫 마오리 왕 포타타우 테 페로페로를 즉위시켰던 그의 조상 위레무 타하 미아나가 사용했던 성경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후 성경의 대주교 돈 타미헤레가 신성한 기름으로 새로운 군주를 축복할 것입니다. 키응이 투에이티아의 최종 장례식은 테 화카와 히응아 이후 즉시 진행될 것입니다. 그는 마라에에서 와이카토 강변으로 향할 것이며 이는 하우카잉아 은가티 마항아와 뉴질랜드 국방군으로 구성된 명예 호위병들이 안내합니다. 왕은 와카타타이 오라에 안치될 것이며 와이쿠라 타키투무 테밋 미탄가의 세 개의 다른 와카가 그를 타오피리 마운가까지 강을 따라 행렬할 예정입니다. 마라에에서 타오피리까지의 강 여정은 약 10km로 2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브리핑에 따르면 어커스 필러2에 가입하는 것은 뉴질랜드가 긴밀한 동맹국과 협력을 지속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호주, 미국, 영국과의 안보 동맹에 가입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방부 관리들은 가입이 법률 변경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커스 협정이 발효되어 미국, 호주, 영국 간의 방위무역 장벽이 대부분 제거되었고 어커스 필러 1에 포함된 핵 추진 잠수함과 필러 2의 첨단 군사기술 공유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국방 및 외무부 장관에게 한 브리핑에서 뉴질랜드가 필러 2에 참여하는 것이 긴밀한 방위 파트너와의 장기적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인 분야가 몇 가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여름철 인플레이션 급증에 대비해 11월에 통화정책 완화를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8월에 중앙은행은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 공식 기준금리를 5.5%에서 5.25%로 인하하였습니다. 엔젝경제연구소의 부소장인 크리스티나 렁은 10월에 또 다른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11월에 중단을 예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렁은 연말에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 가계가 단기 모기지 금리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모든 모기지의 거의 절반이 향후 6개월 안에 재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에 38%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렁은 많은 가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늘어난 돈을 소비지출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일자리 감소로 일부 지출은 위축될 것이지만 중앙은행은 11월에 OCR 인하를 일시 중단하고 경기가 충분히 냉각되었음을 데이터가 보여준 이후 2월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8월에도 전국 주택가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제공업체의 최신 주택가치지수 홈밸류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치가 0.5% 하락해 2월 이후 총 3.7% 약 3만 $1,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주택 재고의 중간 가치는 현재 81만 $1,583로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약 17% 높지만 2022년 1월의 마지막 최고치보다 17% 낮은 수준입니다. 코어 로직의 수석 부동산 경제 전문가인 켈빈 데이비스는 최근 주택가치 하락은 시장이 여전히 상당한 도전의 직면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크라이스트 처치를 제외한 모든 주요 지역에서 주택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시장의 부진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며 주택의 접근성, 구매 여력이 여전히 압박받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시장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용 매물의 재고가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협상력이 구매자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하지만 이는 실제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한된 구매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데이비스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주택 가치에 대한 추가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낮은 모기지 금리의 잠재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해양 노조는 럭슨 총리가 이번 주 한국 방문 중 인터 아일랜더 페리 대실패를 거론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에 역겹고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대변인은 해외에 있는 동안 한국 회사인 현대 미포 조선소와 회동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을 이틀간 방문하는 동안 조선 계약 해지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NZ이 수요일 아침에 밝힌 바에 따르면 뉴질랜드 관리인들은 계약 해지가 발표되기 1시간도 채 안 되어 한국 측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앞서 뉴질랜드와 한국 간의 관계에 대한 위험과 정부와의 주의 깊고 신중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입니다. 현대와의 5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서 빠져나가는 데 드는 비용은 몇 달간의 협상 끝에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해운 노조는 그 금액이 또 하나의 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노조의 전국 간사인 칼 핀들리는 RNZ의 무모한 결정으로 인해 국가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난처한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핀들리는 럭슨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자랑스러운 국제적 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취소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페리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핀들리는 럭슨 총리가 납세자들의 돈과 국가의 평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려는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수년 만에 두 나라 간의 가장 큰 경제 거래를 무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8원 2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6원 5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9원 98전입니다.